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근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일체비에 대한 파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다 끝났고, HLB의 이 리보세란 입은 정말로 강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은 이 부분은 팩트죠. 어떤 누구도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까지 못합니다. 신성불가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가치는 아주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나 주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주가는 또 다른 얘기죠. 저는 개인들의 승리에 아주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계속, 원래 그렇게 했지만, HLB를 믿진 않을 겁니다. 약은 믿고, 진영이도 믿고, 다 믿지만, 모든 부분 다 믿습니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략도 좋고, 진영회장의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나다. 다 믿습니다. 그렇지만, HLB 주가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보고,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 충분히 파악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좀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한 4년 이상, 정말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보였습니다. 거의 이제 파이 끝났다. 이제 HLB의 지금 이 흐름은 이 기운팁에 달려있다. 소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점에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 없애기 운동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 그러고 주식수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계속 마련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이렇게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를 계속 알려드릴 텐데,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주식 부자가 아마 될 겁니다. HLB 주식 숫자 부자가 아마 되겠죠. 주식 숫자 부자가 될 가능성 아주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지금 거의 이제 파악이 좀 거의 되고 있죠. 지금 약간 삐딱하게 바라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거의 보입니다. 이번에 다 맞췄죠. 제약이 가장 큰 대장인 잡을 것이다. 그리고 테라피틱스가 좋다. 일단은 비중을 조절해서 테라피틱스로 옮기자. 자, 우리 회원님 전부 다 했죠, 이거. 많이 움직였습니다. 많이 움직여서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인데. 오늘 일부 매도했습니다, 오늘. 오늘 일부 매도. 한분더 있고, 월요일 날 이제 물량이 나올 거니까, 베팅 들어간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 매도 타이밍까지 딱딱 잡아드릴 겁니다. 딱딱. 딱딱 잡아서. 고점에 물린 이런 개인들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기에서 물린 이런 개인들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 주식판이라는 게 피도 눈물도 없죠. 뭐 없습니다. 이 진영권 회장의 이 딸이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우연의 일치치고는 정말 너무나도 우연히,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그 10배 가까이 먹었죠, 수익을. 워렌 버핏 앞에서 까불었다가는 귀싸대기 한 100대 맞습니다, 이거. 맞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우연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잘 아는 그런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HLB 이번에는 정말로 얘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남 데이터가 정말로 성공적으로 나왔죠. 이거는 정말 깔게 없습니다. 얘는 깔게 없는 상태고 정말 주가를 끌어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를 끌어내리는 걸 보고 아 주가는 다른 얘기구나. 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거는 확실하게 하는구나. 이게 거의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아주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잘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강홀딩으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니까 이렇게 알아서들 하시고 지금 이번에 이제 상승을 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하고 비슷하게 얘 숨은 그림 찾기만 잘하면 된다 했죠. 숨은 그림 찾기만 잘해도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끌어올리죠. 한 6% 올리면 여기를 봤기 때문에 못 들어줘.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위로 끌어올리는 이유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생동원 시험 성공했다 이 소식 나왔죠. 찌라시 딱 뿌리고 올라섰는데 이 올라서는 게 이때도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휙 올라가죠. 이렇게 다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약손된 플레이일 가능성도 아주 크겠다라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거 이제 관계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주식판이 뭐 다 그런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 돈 앞에서는 극대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예,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하겠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뭐 이렇게 내렸지만 다음에는 실수 안 하면 되죠 이제.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여기 위치와 똑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아주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5일선을 타고 올라가거나 좀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거 이제 좀 올라가다가 이 120선, 60선, 60선 언저리 부근되면은 또 한번 흔드는 작업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 분위기 갑자기 이 어수선하게 막 흔들린다 그러면 시장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조정받는 흐름이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계속 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못 갑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상승 추세 같아.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 지금은 상승 추세를 탔다.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탔다. 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탔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시장도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크게 시장이 이제 짓눌릴 만한 악재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시간상으로 이제는 앞으로 시장 흐름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이 개별적인 호재, 악재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차트를 계속 잘 만들어 가면서 이런 상승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야 이렇게 높다 그렇게 뭐 얘기했는데 야 월요일 되니까 내려갔는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이 111 호재들 막 뿌리고 있는 거 봤죠? 이런 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들이 지금 어제 HB 생명과학 소식 아직 다 되지도 않았지만 하고 있다. 주가 내려갈 때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입도 뻥긋 안 하지만 이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계속 이제 우리 하고 있어 계속 내죠. 이런 소식들이 한 100개 이상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오늘 낸 거겠죠. 오늘 타이밍상 오늘 낼 때다 해서 이 소식을 냈을 거다. 자, 전부 다 제 예측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흥분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HB 이렇게 올라서는 분위기다. 뭐 약이 워낙에 확실한 약이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을 대도 안 한 약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뭐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조마조마조마 하겠죠. 그러나 이런 뭐 완벽한 데이터겠죠. 그래서 크게 성공하면은 주가는 정말 떡상할 겁니다. 떡상할 건데 주식 수를
내가 1,000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0주로 늘리는 게 더 낫겠죠. 그리고 3,000주로 늘려서 4,000주로 늘려가지고 떡상을 하게 하는 부분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막 잔잔한 거, 하루하루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못 먹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세력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세력이 이제 여기까지 다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먹으면 되겠죠, 요 정도. 요 정도 먹는, 요 정도, 요 정도. 요 대가리 부분. 요 대가리 부분 먹으면 되죠, 이 대가리 부분. 요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테라피틱스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월요일날은 이제 매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욕심내지만 이 대가리 부분 먹으면 됩니다, 대가리. 요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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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뭐 더 먹어봤자 뭐 이거 꼭대기 먹으려다가 까불고 있어. 요런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는 거 이런 거는 보기 싫다 이거죠. 요런 거는 이거나 먹어라 할 때 나 안 먹어. 이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 아이 팔아. 아이 안 돼. 여기 봤는데 나 이거 못 팔아. 이 15,100원까지 갔는데 더 올라가겠지. 가다 올라가겠지. 15,100원까지 봤는데 14,100원 팔라고 미쳤어? 미쳤어 하다가 9,900원 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딱딱 이제 짚어내면 되죠. 자, 이런 부분은 어떤 소식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이거를 집요하게 파다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거의 또 다 맞추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